자, 안녕하세요. BJ 이쌉입니다. 오늘은 로싱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제가 겪은 거고 아주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 형님들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에 답은 없습니다. 바로 설명해볼게요. 자, 노싱커. 일단은 그 노싱커라는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노싱커, 싱크, 이게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ER이 붙어서 싱커가 된 거예요. 가라앉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노가 붙었잖아요. 노싱커, 가라앉히는 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낚싯대에서 라인 나왔죠? 라인에서 바늘 있고 웜 있고 이게 노싱커 셉이 끝입니다. 웜은 어떤 종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싱커가 없다면 다 노싱커가 되는 겁니다. 자, 싱커가 없죠. 가라앉히는 애가 없죠. 이게 노싱커의 채비가 끝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던지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최대한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도저히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도 하는구나, 쌉에 저렇게 하는구나 한번 그렇게 알고 뭐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캐스팅 합니다. 캐스팅을 하죠. 자, 원하는 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점바가 눌린 상태로 이렇게 여유줄을 줘요. 왜냐, 떨어지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유줄 착착착 줘서 네 맘대로 떨어져라. 아까 얘기했듯이 떨어지는 순간에 폴링 바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여유줄을 주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쭉 내가 원하던 그 자리에 쭉 떨어져라. 자, 던진 순간부터 무조건 라인을 봐야 돼요. 이 폴링 바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폴링 바이트, 이제 지금 라인이 쓱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폴링 바이트가 왔다. 그러면 생명체가 물었다. 쭉 빨고 간다. 그 느낌은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 고기가 왔구나. 그래서 라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라인만 봐도 입질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손으로 느끼는 것보다 어쩌면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폴링 바이트는 없어요. 일단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슬 여유줄을 감아가지고 텐션을 살짝 주면서 바닥에 떨어졌는지 확인을 먼저 해요. 순수하게 바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 이제 한번 텐션을 지금 딱 주고 살 땡겨봐요. 지금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지금 약간 풀 같은 데 올라가 있나 봐요. 약간 스무스하게 딸려와요. 그래도 확실히 바닥에서 앉아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느끼면서 한번 딱 이렇게 딱, 자, 바닥에서 이제 쓱 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땡기면서 웜을 이렇게 가져왔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액션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살 기다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라인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손의 간격보다 라인에 더 빨리 와요. 확실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액션은 이게야. 액션은 웜 종류에 따라 진짜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이 스트레이트 웜 더블링 건데 더블링 거 4인치 스트레이트 일자 웜이란 말이에요. 일자 웜 같은 경우에는 바늘도 지금 뭐 거의 3분의 2 이상 바늘이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더 좋은 액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웜을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이런 스트레이트 웜이 있는가 한 반면에 이카웜처럼 촉수가 막 여러 개 달린 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또 촉수를 생명으로 촉수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살살 바닥에서 통통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들었다 놨다 살짝 살살 해서 이렇게 촉수의 움직임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액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액션은 정말 정답이 없어요. 언제 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액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노싱커에서 액션을 꼭 얘기해야 된다면 스테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 영어로 머무르다는 거예요. 미끼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제 경험상 노싱커에서 입질, 바이트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경우가 스테이 할 때고, 가만히 있을 때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너무 가만히 있었네, 스테이 오래 했네, 적당히 했네? 자, 움직여봐야지, 살 움직이는 순간 물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액션 얘기는 스테이와 스테이 이후에 움직일 때 좀 집중을 해라. 그리고 라인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라인은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스테이 또 조금 액션 줬다가 스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싱커를 우리 형님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형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민할 때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아, 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안 문다. 그럴 때 많이 쓰시고, 아, 바닥에 미끌림이 너무 심하다. 바닥 채비는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노싱커를 쓰는 거예요. 싱커가 없기 때문에 미끌림도 적거든요. 머무르다. 동사죠, 형님. 자,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바람이 불 때 싱커가 없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바람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뭐 나름대로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지금도 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자, 던집니다. 던졌죠? 바람이 불어요. 지금 이렇게 라인이, 우리 로드가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라인이 올라가 있죠. 지금 바람이 불죠? 저는 바로 라인을 내려버려요. 그냥 물에다가 딱 합체시켜버려요. 물에 딱 대버려요. 그냥 물에 대고 나서 라인을 계속 봐요. 라인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쭉 지금 이제 바람 따라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온 거 아니냐 이거? 라인 조금 빨리 내려가거든요. 바람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조하고 싶은 라인.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 때 노싱커를 하고 싶으면 캐스팅 한 다음에 바로 라인을 물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에이, 형님 지금 합사 쓰시잖아요. 카본은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입질 나도 몰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 수 있습니다. 카본도 제가 카본으로 노싱커를 제일 많이 했어요. 카본도 물에 가라앉는다지만 가라앉는 속도가 조금 빠를 뿐이지 처음에 이렇게 앞에서 내가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라인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합사를 쓰기 때문에 라인이 물에 뜨니까 더 보기가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카본 모노도 상관없습니다. 라인 보고 입질을 알아차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람 불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수심이 좀 깊은 곳은 사실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시간도 그렇고, 일단은 낚시가 지루해져 버리니까. 지금 여기 수심이 한 2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한 2m, 이제 3m, 4m 넘어가면 이제 진짜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는 노싱커의 장점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 폴링하는 순간 바이트 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겠죠. 떨어지는 배스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이런 거 이제 잘 참고해서 참고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입질 왔을 때, 입질 왔을 장비? 오케이, 잠깐만요. 그리고 자, 입질이 왔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경우에 얘기를 해 드릴게요. 봐봐요. 자, 던지죠? 던졌어. 자, 이제 좀 여유 좀 주고, 자, 내가 원하는 데 가라앉아라 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라인이 아까 들어가던 거랑 달라. 쑥 가는 거야. 자, 쑥 가요. 여기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기가 물었다는 얘기거든요. 라인이 원래 내려가던 거랑 지금 변화가 왔어요. 뭐 라인이 갑자기 더 내려가야 될 부분에서 안 내려가거나 갑자기 쑥 내려가거나 이런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진짜 라인이 딱 멈춰버리거나 더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수심으로 봤을 땐 더 내려가야 되는데 멈춰버리거나 쑥 내려간다. 여기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쭉 갖고 가요. 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초보자용 아닐 수 있겠. 이거는 연습하면 됩니다. 자, 지금 딱 던졌는데 내려가요. 자, 썬바 눌러요. 썬바 누르고 여유줄 확 쳐버려요.
확 줘버려. 괜찮아, 고기 달려있어요. 자, 더 갖고 가, 네 맘대로. 그러니까 베스한테 이런 아무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자, 여유쭉 줘버려. 막 갖고 가. 자, 이제 지금 자 갖고 갈 만큼 갖고 갔지. 쓱 해서 아까 바닥을 느끼는 것처럼 베스를 바닥이라 생각, 바닥, 자, 베스를 느껴요. 어, 베스, 자, 아까 바닥 느낄 때 싹 이렇게 텐션을 줘보죠. 자, 싹 텐션을 줘봐요. 어, 베스 물고 있네. 뭐 자기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로드 내려서 야 더 갖고 가고 후킹 딱 이렇게 하면, 지금 말로 해서 이렇게 길지만 뭐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입질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막 라인이 막 갑자기 쭉 내려가거나 막 어? 던졌는데 막 갑자기 라인이 멈춰 있어. 당황하지 마세요. 배스를, 배스 무게를 느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입질 왔어요. 어, 어, 쭉 내려가. 자, 텐션 줘서 지금 이제 아까 이 선발을 눌러가지고 여유줄 주고 안 주고는 이제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이제 여유줄 조금 생겼을 때 하면 굳이 선발을 안 눌러도 자, 어, 어,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유줄 감으면서 배스 무게 느끼고 어, 물었네? 후킹. 이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지? 연습이라기보다 여유를 가지세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후킹할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아, 그리고 액션, 노싱커 액션 하나 더. 액션? 운용 방법. 뭐 아주 뭐 단순한 건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한 대로 하면 진짜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가끔 해요. 자, 여기 지금 고기 있어. 고기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고기 있는데, 아, 안 물어. 어? 자, 근데 놓으신 거 하려 그러니 뭐 세워라 내워라 막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런 운용 방법도 있습니다. 자, 던져요. 자, 고기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뭐, 지금은 이제 다 막 그냥 쭉 오픈된 데지만 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던집니다.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던져요. 자, 마찬가지 여유줄 주고 이제 라인만 바라봐요. 자, 라인만 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제 고기 있거든. 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바람이 좀 부니까 라인을 타는데. 자, 다 내려갔어요, 이제. 이제 다 내려갔어요. 회수합니다. 자, 저기서 폴링 바이트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폴링 바이트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돼요. 고기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 또 감고, 자, 저기 고기 있을 것 같아. 던져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폴링 바이트에 진짜 반응이 좋거든요. 뭐, 이제 웜이 떨어지는 속, 뭐, 느릴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될수록 좋겠죠.